경훈이 오차. 난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민상이도 엄청 많아. 성대모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평소에. 사실 나도 진짜 개인기가 없는 개그맨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몇 개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경훈이 2006년도 버전 성대모사. 2006년도 버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동물 소리들. 그다음에 내가 그 사물 소리, 잡소리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흉내내는 개인기가 있거든요. 아, 좋지. 네. 그런 것들 몇 개 준비를 했어. 일단 2006년도 경훈이 그 노래가 제일 유명하거든. Let's go together라고. 아, 경훈이는 노래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 그렇지. Let's go, let's go together. Good way. 나의 침피폰 높아. 나의 침피폰 후회. 언제 후회치면 승리파리와 헌쿠. 약간 포인트들이 뒤에가. 어쩌가 담당하네. 뭐 가시 같은 경우, 가시 같은 경우도 딱 한 포인트인데. 가시. 가시처럼 깊게 빡킹. 그런 포인트인데. 거의 빡킹으로 들고 빡킹 들려는 이런 포인트들. 포인트 잘 잡네. 그래. 그리고 또. 도면 나머지 이제 동물 성대모사. 보통 우리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뭐라고 하지? 개소리. 그렇지. 월월. 아니 아니. 충분해. 의성어. 멍멍. 멍멍. 그렇지. 멍멍 월월 뭐 이런 거 하잖아. 하지만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떤 강아지가 정확하게 미음 발음을 하면서 멍 이렇게 짖는 강아지가 있어? 없지, 없지. 동물 어떻게 미음을 내? 그래, 그렇지. 그래서 강아지는 어떻게 짖느냐? 알파벳 대문자 F로 짖는다. F로? 자, F 이렇게. 이건 특히나 이게 대형견. 대형견들은 알파벳 F로 짖는다. F. 그렇지. 어떻게 짖느냐? 바로 이렇게 짖는다. 그리고 뭐 리트리버 같았어 방금. 그런 거. 지나가는 것도 비슷하지. 지나가는 거. 중형견 이제 소형견이 있는데 여기가 R L로 가는 거야. R L. 자 중형견은 갑자기 R R R. 작은견은 A A A 이렇게 짖는 거야. 근데 대형견 옆에 이게 이게. 시골이야. 시골개 옆에 있어. 시골개는 시골에 밤에 불 꺼졌는데 동네 시끄럽게 저기 멀리 어디 언덕에서 울어. 그 개는 어떻게 듣느냐? 이거야. 오. 숫자 5. 오? 저 멀리 어디 불 다 꺼졌는데. 오! 맞아. 맞아. 시골개. 아, 맞아. 옆에 왜요? 고양이 보통 원래 야옹이잖아. 야옹이지, 어느 고양이가, 야옹. 어느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울어. 어. 왜요? 야 이거. 왜요? 궁금한 것이 있어? 왜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왜요가 왜가 느낌표가. 기분 안 좋은 고양이. 기분 좀 안 좋은 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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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